왜 찍었어요? 안 보이네. 우리 미래 같은 거의 역과. 드라마 세트장 어떨까? 궁금하시죠? 그런 맛도. Two hours later. 고구마 맛있나 봐요. 처음 현빈이 이제 손예진한테 이제 국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시대적 배경이고 2019년에 19 맞아요. 아, 2019년이에요? 네네. 이 기계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철원이라고 보는데 철원 군부대라고 보는데 군부대 아. 사택마을. 현빈 원래 피앙세였어요. 아. 약혼이요. 집안끼리 약혼. 근데 이제 손예진하고 사랑이 빠졌어. 큰일났다. 근데 약혼녀라고 공포해버려가지고 화나겠다. 그 스토리가 이제 산부. 아. 이 크리컬 감. 감이야? 감 아닐까? 귤인가? 그리고 여기 크리탈 백조. 냉장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자래요, 엄청. 저보다 부자예요. 아 물론 저보다 당연히 부자겠지만. 사진도 있고. 어머니 대회가 오나요?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임. 어, 이건 원래 있던 거울인가 봐요. 저희가 지금 이거 메이크업 하려고 창도 밀고 거울도 가져온 건데 이거는 원래 있던 거울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거울.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예진 언니요.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 이름이요? 네. 리본이요? 여기는 정혁의 집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군인들이랑 막 대화하는 장면. 여기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앉아서 카메라가 여기에서 저희를 이렇게 찍는데요. 그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틱톡 하면 뒤에 저 빈 지금 저 공간을 다른 CG 그 비슷한 세트장 화면으로 저기를 추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면을 몇 번을 계속 찍나 봐요. 여기는 이제 칼국수인가? 국수 대접해 주셨던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 물 들어있어요! 오. 성향이 좀 착 우와 북한 화장품이다. 금강산 합작회사. 우와 이거 진짠가? 어. 땀구멍 수추 이것도 물크림. 수분크림이네. 아니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보세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보건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근데 똥을 싸면 흘러갈 곳이 보이세요? 제 시선에서 딱 보이네. 침대 밑에 뭐 엄청한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금서 떡밥입니다. 떡밥. 떡밥.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한번 누워보실래요? 아 괜찮아요. 저 남의 남자 침대 잘 못 앉아요. 외간 남자 침대 그렇게 보면 어때? 저도 할래요. 현빈님 피앙세. 그 김치 뭐지 거기? 김치요? 김치옴. 거기 들어가 있어. 김치옴? 오씨. 중도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노빠꾸. 아 이거 진짜 핵 무섭다.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선배님. 저요? 선배님 겁이 없으신가요? 아 제가 갔다 올까요? 네. 세리 언니. 어 링 같아요. 엔틱하면서 고급스럽게 진짜 예쁘다 집. 북한의 넘버 2 정혁이네 아버지 아버지 집이에요. 네, 저희가 되게 소품팀 많이 신경 쓴 곳이에요. 삐걱 의자 한번 해보세요. 삐걱 삐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 들어오게.
여기는 형. 형님. 형님. 어? 하석진 같은데? 하석진이에요. 제가 맞췄어요. 제가 맞췄어요. 이 배치 통영상. 표창. 리성우님이 형님이에요? 리성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 형은 이름이 뭐예요? 형이 근데 왜 죽었어요? 그거 스포예요. 우리 자꾸 울어. 그게 중요한 스포예요. 아 그래요? 아 누가 죽였구만. 누가 죽였구만. 누가 죽였구만. 누가 죽였을까? 아까 그 저는 그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건 스포입니다. 네. 삐. 그래서 아버지랑 갈등이 심한데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거스른 적 없는데 이게 윤세리 때문에. 아. 네. 이게 로맨스의 필수. 역시. 가족과의 그. 가족과의 사. 그럼에도 여자. 아 그렇죠. 정말 불효막심하군요. 네 나왔다. 저는 ENK 잉크의 디자이너이자 디렉터 EM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드라마에 나온 이제 옷 혹시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입은 것 좀 논의를 해서 사전 제작한 소품이고요. 네. 그 북한의 영의 옷을 그 여주인공인 윤세리가 리폼을 해주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팔고 네네. 입을 수 있게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찰칵찰칵 찍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웃포커싱 돼서. 아! 현재 시간 5시 11분. 오늘의 이 스튜디오 브이로그인지 스튜디오 소풍인지 스튜디오 탐험인지 모를 어떤 영상을 찍어봤는데 방영 전에 스튜디오를 미리 와가지고 좀 재밌는 구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세트장은 처음이어가지고. 선배님 처음이시죠? 네, 완전 되게 신기해요. 4년. 드라마랑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는 곳이네요. 저희는 이만 집에 갑니다. 예! 저희 아까 PD님이 용산에서 뵙자고 했는데 그... 아, 용인. 용인의 윤재가 사나? 다음에 또 스튜디오 촬영 오라고 하면? 아니요.